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다 함께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본부장님 헤어컷 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주말에. 네, 대체 언제 이렇게 올백 스타일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오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제가 언제 했죠? 그걸 어떻게 했죠?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데려갔었죠. 아니 근데 진짜 헤어스타일 보면요. 네. 우리 진짜 교수님은 헤어스타일의 센스가 정말 있으세요. 아시다시피 이분을 좀 이렇게 본부장님 모시고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옷부터 머리부터 분장까지 아침에 새벽에 해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르죠. 오늘은 안 하셨죠? 머리요? 예. 다 그 친구 해주죠. 아, 그 해주는데 좀 이렇게 한 듯 안 한 듯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꾸안꾸 스타일로 오늘 해주셨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뭐 꾸민 그런 느낌. 예, 이렇게님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해외 출장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네. 해외 출장 가세요?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2주 동안.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이 교수님과 함께 네. 이제 독점하셔서 우리 이 교수님과 모처럼 친해질 시간이 되는 거죠. 제가 네. 어색하지 않길 네.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두 분 중에 누가 미주알이고 누가 고주알일까요? 하셨는데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저희가 이제 미주알이 그냥 그 미주알이 아니라 미국 주식 알려주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미국 주식을 누가 전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가는 주식을 누가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는지 좀 굳이 한번 나눠볼까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파일을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는 파일을 많이 차지하고 계신 분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세요? 저희는 알려주는 것부터 해서 디테일까지 모든 거에 저희 미주알 고주알에 90%는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약간의 뭐랄까 그 많은 분들의 좀 관심을 끌어들이게 하는 그 역할. 재미난 예. 또 축구병 뭐 이런 거 있죠. 겸손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본부장님은 반박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신데. 맞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아무리 알고 있는 내용이 뛰어난 내용이 있어도 네. 그걸 전파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렇죠.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오래 했지만 오래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전파가 안 돼서 네. 지금도 100명 중에 한 명만 미국 주식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예, 좀. 씁쓸해지는데 네, 아니에요. 이 미주알 고주알을 통해서 앞으로 두 분은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주식 하면은 장우석 이항영 네. 이항영 장우석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는 여도훈이 있겠죠. 자, 오늘도 예, 미국 주식 재미있게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요.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나눠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네 가지 미국 주식 월가를 핫하게 달군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어떤 이슈인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SM 제조업 지수 과연 바닥일까? 이러한 지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정점을 지났을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전하는 고용지표, 또 고용지표가 의미하는 바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로는 기업의 실적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ISM 제조업 지수 지금 바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바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 이하로 내려가면 경기 수축을 얘기하면서 안 좋은 거거든요. 네. 5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2019년 7월 이후에 50을 다시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50.9를 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제조업 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니까 일단 50.9로 50위로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왜 중요시 여기는지 다음 글이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찍어서 맞추자고 그러면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 흐름과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내려가면 역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이 좀 빠진 경향을 좀 보였고요. 반대로 올라오면
유입이 흐름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최하위 국면을 지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SM 제조업 지수 현재로 바닥을 보면서 앞으로의 개선되는 움직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줄어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론. 지금 차트를 먼저 준비해 주셨는데 이 차트를 네. 보면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봤을 때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 속도가 좀 많이 우리나라는 그렇죠. 더뎌졌어요. 근데 해외는 약간 그 슬로우해졌다고 그래야 하나? 약간 느려졌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침에 그 한경에서 똑같이 이제 방송을 하나 녹음한 게 네네네. 있는데 마침 제가 그때 기침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또 약간 한번 나오면 안 끊기는 기침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왜 약간 살에 들린 것처럼 예, 간질간질 거리면서 계속 끝도 없이 나오는 기침하다가 제가 중간에 방송을 멈췄는데 네. 예, 엄청난 그 앞에 많은 분들이 봤던 시선들이 예, 이 안에 여기가 다 오염된 게 아닌가 생각해서 갑자기 굉장히 두려워하셨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아닌데 네.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근데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걸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네. 블룸버그 자리 보시게 되면 얘기가 화제되는 그 건수들 보게 되면 정점을 지나서 점점 줄고 있다는 그 표시가 나오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한이 가장 많았는데요. 우한도 꺾이는 모습,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꺾이는 모습, 특히 임팩시언, 그러니까 전염병이죠. 전염병도 역시 꺾이는 모습, 바이러스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우려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공기 때문에 오염된다, 그쵸. 아니면 중국에서 뭐가 포장이 왔는데 거기서 옮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우려하지 마시고 네. 좀 안정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지난 주말 사이만 해도 이제 서울 중구 쪽에 대형 백화점에서는 갑자기 오후에 문을 닫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점차 확진 환자가 더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미 감염되어 있는 환자 중에서도 빨리 쾌차하는 환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 고용지표 관련해서 좀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용지표 동향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날 밤중에 네. 미국의 고용지표 보고서가 1월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수치 보시면 22만 5천 건이 1월 달에 신규 고용 민간 일자리가 나왔는데요. 네. 25만 5천 명이라는 것 자체는 당초 예상이 16만 5천 건이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왔고요. 옆에 나오는 실업률은 3.6%는 3.5가 됐건 3.6% 됐건 완전 고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5% 이하로 내려간 이에 계속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라고 하면 50년대, 1950년대 6.25 직후에 2% 초반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워낙 젊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위에 한국전쟁까지 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들이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일자리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데 사람이 없을 그 당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워낙 완전 고용 상태 최저의 실업률이라고 보여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22만 5천 건 엄청 좋게 나온 건 사실인데 문제는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임금도 꾸준히 올라가고 실업률이 이렇게 낮고 고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경제가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주가는 상당히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아직은 좀 수그러들었다 하더라도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까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물량 의미가 나오면서 지난 토요일 날 약간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긍정적인 소식은 별로 반영 안 되고 나쁜 소식만 반영되는 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역사입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연초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그 사령관을 죽이면서 그쵸. 암살하면서 뭐 전쟁 날 것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고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유가가요 방송하셨겠지만 70달러만 넘나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5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냐? 지금은 악재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앞서 본부장 얘기하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각도 조금씩 뉴스도 줄어드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호재냐 악재냐 보면
전체적으로 악재가 많이 부각되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뉴스의 생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소식만 볼 필요 없다라고 먼저 세 번째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지표 내용과 함께 지금 좀 부정적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는 다양한 악재성 뉴스에 대한 어떤 뷰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코멘트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실적인데 사실 네. 가장 주가에 연동이 되는 건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개선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진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 많은 사람이 죽고 확진 걸리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주식시장의 핵심은 결국은 그래서 그 기업이 돈을 버느냐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나라가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2019년 4월 분기 실적이 우리나라도 막 발표되고 있고 미국은 거의 한 60% 정도 발표됐는데요. 당초 전망이요. 이거는 오늘 보여드리는 팩트셋 기준인데요. 마이너스 1.7% 정도 될 거라고 작년 12월 말에 집계한 게 있는데요. 지금은 막 실적 시즌 들어간 데 한 3주 되다 보니까 0.7%로 오히려 실적이 플러스가 나는 겁니다. 팩트셋 기준을 보면 거의 4분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적은 오히려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뉴스 못 들어보셨잖아요. 다들 지금 큰일 날 것 같이 하고 특히 한국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경제신문 보면 다들 뉴스가 이겁니다. 네. 계속 확산되는 거 정부는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거죠. 중국 사람들 조금 더 전면 금지해야 되는 거. 이런 뉴스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정치판에서 막 싸우는 얘기. 그래서 이게 보면 진짜 좋고 반영될 뉴스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좀 무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그럼 요즘에 뭐 애플이 됐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이런 거 소위 IT 주식들이 신고가 막 나가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냐는 거죠. 우리 11개 섹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미국의 분류는 글로벌 분류는 11개 섹터가 있는데요. 딱 그다음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IT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5번째 정도 있는 숫자가 되겠는데요. 당초 IT는요. 마이너스 1.9%로 작년 4분기 연적으로 이게 감소할 거로 전망됐거든요. 근데 지금 반쯤 돼가고 뚜껑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커는 오히려 플러스 5.1이 되겠고요. 2분기 전망치는 오히려 상향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물론 이것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관계로 보면 마이너스는커녕 오히려 좋아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실적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덜 반영되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다 이란이다 이러다 보면 약간 주춤거렸기 오히려 그런 게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전 오히려 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매수 기회가 여전히 틀림없다. 왜?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 이것이 저는 오늘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보면은 네. 앞서서 여기 자료에도 봤던 것처럼 IT 관련된 종목들이 네네. 이익 개선을 이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전체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렇게 이익 개선되고 있는 섹터를 좀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선택과 집중 좀 해야 될까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시거든요. 다만 큰 틀에서 봐서는 제일 초보 투자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미국 전체적으로 사도 문제가 없겠고요. 조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도랭크님 같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미국 주식 익숙하신 분은 조금 선호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선호도는 실적이 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좋아지는 거 있죠. 생각보다 좋아지는 거. 그건 대표적으로 IT거든요. IT가 여러분들 늘 말씀하신 IT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쓰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게 바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약간 섹터는 다르지만 아마존, 구글이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종목들과 섹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도 실질적인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지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그와도 연동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뭐 악재성 뉴스가 쏟아져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는 또 이를 기회로 삼아보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이 시간 네 가지 시장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 봤고요. 오늘도 유이스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